자, 미국장 시작이 지금 16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제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의 맥점. 자, 나스닥, 그 다음에 맥점 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도 맥점을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맥점 다 잡아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그게 나야. 너 크루드 오일 목표가가 아직 남았는데 홀딩하는 게 맞냐고? 이놈아,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새끼 잘 봐. 어? 아까제 얘기했잖아. 아까제 그 시간대에 전저점. 아까 전에 내가 방송했을 때 전저점이 깨지면 오늘 위험하다고. 공부를 건성건성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잡아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저기 나 지금 저녁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고 이따가 들어올게.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다. 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자, 오늘 나스닥, 아까제 얘기했어. 9시 22분, 오늘의 전저점. 자, 미국장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깨져도 바로 회복해가지고 올라와야 돼. 이거 깨지면, 깨져가지고 만약에 회복을 못하면 오늘 곡소리 난다. 뭔 말인지 알지? 자, 오늘장 주가의 흐름은 하락 압박이 굉장히 올 확률이 높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은 야바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간장에 내가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했어. 자, 이런 밑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내가 미리 예측을 했지. 자, 그런 모습을 오늘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자, 개미들, 우리나라 동학개미들 뭐 속이는 거 간단해.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야. 그지? 알지? 동학개미가 아무리 쌩 지랄 나발을 떨어도 얼가애들은 못 이기는 거야. 어떻게 이기니? 때려주고도 그건 안 돼. 자, 나도 주식이 올라가면 좋아. 나도 올라와야 돼. 나도 주식 포지션, 오늘도 포지션, 뭐, 매수했잖아.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도 했고. 나도 올라오는 게 좋다고. 그런데 이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오늘, 1조 프로젝트 2탄을 왜 시작했냐. 만에 하나 내 분석대로 만약에 주가가 움직여서 만약에 급락이 오게 되면, 급락이 오게 되면 얼만큼 급락이 올지 모르잖니. 그지? 아까 전에 내가 장중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물려도 물려야 돈이 되는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오늘 시작이 된 거야. 2탄이 시작이 된 거라고. 나도 내 분석대로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가면 어떡할 거냐고. 자,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스닥 오늘 이 전저점 9시 22분에 전저점이 깨지면 오늘 개박살 난다라고 생각해. 절대 저 금액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요 정도만 시황 분석하고 이제 미국장이 열리려면 지금 11분 남았으니까 잘 보시고서 위험 대응들 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제 시황대로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요 정도로 맞추고요.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제 방송을 들을지 모르는데, 제가 보조 지표만 42개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 본장이 열려서 트래픽이 많이 걸리면 차트가 뻗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차트를 보시기 바랍니다.